nữa nè. Xà đi. Em muốn hỏi cái đó anh. Không mà. Thất thịt thao sử. Yogi ga Anpoi hàng gì cả. Cô này는 다 약간 우리 클이네. 아마 나가야지 또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우리 아침에 오늘 저희가 탈 배입니다. 존스토어 배. 월미향을 안 먹고 하면 괜찮으려나 보네. 아직까지 물이 별로 안 깨끗해요. 클린 포인트 온 것 같아. 시야가 너무 아쉽지 않나. 역시 저번에 볼 갔을 때보다는 영 시야가 많이 안 나오고 깊이도 뭐 깊이는 뭐 어쩔 수 없이 배를 여기 그냥 대서 그런 건데 깊이도 나와봤자 한 5.7인가? 예. 네. 이제 무슨 어떤 섬인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섬에서 휴식을 하러 가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보다 시야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시야는. 와, 얘가 더 좋은데? 여기서 스노클링 하게 해주지. 안타깝네. 아, 여기서 이제 쉬는가 보네. 이야, 좋다. 오, 이거 봐. 시야가 좋잖아, 아까보다. 아, 연습 좀 해야겠다, 다이빙. 여기 훨씬 좋네. 아, 뜨거. 일단은 여기 한번 한번 둘러보고 그 다음에 수영하면서 좀 쉬어볼게요. 완전 휴양섬이네. 휴양섬. 아이고. 어우, 물 온도 너무 좋은데. 1시간 동안 쉬라 했으니까 30분은 구경하고 30분은 놀게요. 아니, 스노클링 하려면 이런 데서 해야지. 아, 여기로 또 오는 사람들 있구만. 역시 나처럼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 오이, 포토 스팟이 꽤나 있네. 이, 딱 이렇게 찍으시는 분도 있고. 모델인가? 으아. 야, 여기가 이제 포토 스팟이구만. 딱. 예. 야. 원래 여기 딱 앉아서. 저기도 뭔가 포토 스팟을 만들어 놨구나. 와우. 가보자. 끝이랑에 가보자. 흔들린대. 끝에 땅 찍고 저어내 갈란다. 야, 이거 가도 되는 거냐? 가도 되나? 오 예스. 오 예스. 야, 그 포트 투어의 그 아까 아닙니까? 그물 침대. 포트 투어 그물 침대. 아, 따. 내가 이걸 해볼 줄이야. 아, 다 타겠다. 일라. 수영, 바로 수영하러 갈게요. 난 수영이 더 좋아. 아,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 아, 진짜. 슬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메이러 트롱 비치 바. 메이러 트롱인가 보다.
재밌겠는데? 이 고프로 들고 타도 되나? 여기가 락커룸인가? 원 라지 락커. 디바지 20. 자. 짐도 맡기고 프리하게 한번 놀아봅시다. 4시간 반. 예예예. 일단 요거 한번 타고 싶은데 어떻게 내려가지? 변아 하이 아이. 야, 이것도 한번 타고 싶은데. 아 좋다. 우와, 저거 한번 타볼까? 왠지 이거 카메라 타고 못하게 할 것 같은데. 한번 가봅니다. 도전. 아, 여기서 보니까 다 보이네. 그래도 경치가 다 보이네. 우와,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데. 우! 카메라 들고는 탈 수가 없다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카메라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데부터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카메라 없이 한번 저는 여기서 신나게 놀아야 될 것 같아요. 저기 파도풀장 있으니까 파도풀에서 스노클링 하면서 좀 놀아야 될 것 같아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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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바다 한번 지원하여 주시나? 지도가 있었구만. 뭔가 딥한 곳은 안 보이네요. 약간 서핑 타는 곳이 있는데 서핑 타는 곳 한번 살짝 구경하러 가야겠어요. 탈 수 있으면 한번 타보고. 시간차 공격 때려버리네. 한 바퀴 다 돌았네. 자, 저는 진짜 놀러 갑니다. 이제 케이블카 탈 때 다시 켜겠습니다. 아, 왠지 사람들이 수영장에서 다 나간다 하더라. 너무 나 혼자만 있어가지고 이게
이 시계가 분명히 제가 그러니까 한국 시간 그대로였는데 이게 언제 바뀌었는지 갑자기 베트남화 돼가지고 시간이 또 바뀌어버렸어요. 두 시간 더 있다 가겠구나 했는데 왠지 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부 사람들 전부 다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가는 거예요. 샤워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 그냥 후다닥 갈아입고 투어 팀들은 전부 다 먼저 가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오게 됐어요. 이거 케이블카 타고 이제 다시 푸꾸옥 시내로 돌아갑니다. 생각보다 엄청 빠른데. 그리고 수영장에 있을 때도 저를 전부 다 필리핀 사람, 베트남 사람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제가 약간 라이프가 된지 알고 저한테 길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라이프가드들은 저한테 베트남어 하면서 베트남어 뭐 놀이기구네 거의. 죄송합니다. 아, 어디 가셔서 썼어요? 아, 이게 분명히 한국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계속 이 생각하다가 근데 사람이 이제 빠져나가서 좀 그거 이상해 가지고 그래. 그 샤워를 가 보니까 다 빠져나가고 저 혼자라서. 집으로 갑니다. 마지막이 민폐 보렸네. 일몰 찍으라고 또 일몰 타이밍을 또 주시네. 와, beautiful.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야. 맛집이네, 맛집이야. 오, 넘어간다. 바이바이. 아, 좋겠다. 여기서 묵다니 부럽구만. 다음엔 여기 와야겠다. 너무 멋있는데? 자, 이제 집에 가보자. 아, 오늘 투어 일정은 끝났고 이제 숙소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숙소가 어디냐. 여기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되지? 너무 많은데? 주소가 여기가 118-3 맞는데? 여긴데? Hello. Come in. 바로 you? Here? Come here. Boy. Oh. 땡이야, 꾼. Come here, boy. Come here. Come here, meet the 꾼. 꾼? 꾼. 꾼.
여기가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긴 한데 일단은 뭐 어쨌든 이제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상태는 약간 그 정신경동이 약간 들어있는 그런 느낌. 어제보다는 시트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방금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될 것 같고 화장실도 오케이. 이 정도면 네,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일단 다행히 에어컨이 있어서 다행이고 이제 토요일 아침까지 지내야 될 곳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게 한번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제가 본 절 중에서 완전 최고.